아파트 흉기 난동 사건으로 지역 사회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고 유족들은 안이했던 경찰의 대처에 항의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섯 명의 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의 합동 분향소는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하늘로 떠난 금모양은 이제 12살. 빈소를 찾은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울음을 터뜨립니다. 내년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최모양. 시각장애가 있었지만 장애로 힘겨운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사가 꿈이었습니다. 자기처럼 눈이 안 좋은 애기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내년에 이제 9번 뒤에 사회복지학과에 다닐 거라고 부풀어 있었어요. 민감용 경찰청장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유족들은 예고된 범죄,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는데 경찰의 대처가 아니했다고 항의했습니다. 폭행도 있고 뭐 층간 소음도 있고 뭐 재물 손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보고 범인을 잡으라고 하시죠 그냥. 이 경찰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민 청장은 경찰의 대처를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도지사는 분향소를 찾아 정말 죄송하다, 우리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한테 올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족들은 희생자 다섯 명의 발인식을 내일과 모레로 나눠 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